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석준입니다. 배우 정희태라고 합니다. 배우 기른성입니다. 마르틴 페데리코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승입니다. 배우 손우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픽셀 배우 정태훈입니다. 작품을 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고 기쁜 일이긴 하죠. 근데 잘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기쁜 것과 두려움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. 작품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소재,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작품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공연한다고 했을 때 그냥 관객으로서 찾아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았는데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. 테베랜드가 굉장히 해외에서 많은 극찬을 받았다고 들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읽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연극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겼던 연극이었습니다. 일단 대본을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궁금한 마음이고 너무 설레기도 합니다. 처음 도전하는 연극이라 굉장히 잘 준비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최근에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영화적 장르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글을 읽으면서 뭔가 진공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블랙홀 같은 데 이렇게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어요. 뭔가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염을 해봅니다. 초반에 대본을 읽기 시작했을 땐 이 작품 뭐지? 라는 물음표가 들었었는데 작품을 마지막에 딱 덮었을 때는 신선한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즐거운 소재들이 이 작품은 내가 하게 되면 정말 축복이겠구나라는 느낌표로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형식 자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식이었고 무대를 표현했던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결국에는 글로서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실현시켜야만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.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대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읽었을 때 다시 한번 대본을 봤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그런 기분이 전달되는 아주 신비로운 대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완전 신선해. 올타쿠나야. 누구야? 세기의 작품? 신선한 충격. 외면과 내면? 나는 누굴까? 할 수 있다. 잘 이겨내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있다. 다른 작품을 제가 고를 때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작품은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. 전화 받자마자 대본 읽고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빨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진공이 되어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느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느꼈던 느낌 그걸 위해서 꾸준히 달려갈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꼭 와서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극 테베랜드는 6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둘레에서 공연됩니다.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극 테베랜드가 이제 곧 개막합니다.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. 테베랜드 화이팅! 굉장히 강렬하고 꼭 보셔야 할 그런 연극이 찾아옵니다. 준비 열심히 잘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처음 도전하는 연극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